없어요. 그 건널목 주변을 이잡듯이 뒤졌는데 못 찾았습니다. 친구분 장례는 잘 치르셨습니까? 검찰 측 유일한 물증인 라이터를 분실하셨다면서요? 그 머리카락 하나 얻어드리느라고 저도 제 의뢰인한테 욕개나 먹었습니다. 근데 뭐 그렇게 악착같이 그러실 거 있습니까? 잘 아시겠지만 어차피 청소년 범죄는 아무리 죄질이 나빠도 형량이 가볍습니다. 보호관찰 정도는 전과 기록도 남지 않죠. 그래야 완벽하게 새 출발을 할 수 있으니까요. 아, 교화, 갱생이 가능하냐고요? 갱생된 좋은 예죠. 에이, 눈썰미가 없으시구나. 난 처음 보자마자 알아봤는데. 살인범에서 변호사 됐으면 성공한 예 아닌가? 다 아버지 덕분이에요. 아, 아시죠? 백도식 변호사님. 그때 17년 전에 우리 변론해 주셨죠. 기억나세요? 그분 밑에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. 그분 덕분에
법의 매력도 알았고요. 아, 난 정말 법의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. 그때 나이가 좀 어렸다고. 이렇게 대놓고 얘기해도 상관없잖아요. 난 갱생이 됐는데 여동생이 참 예쁜데. 다들 참 좋아 보이네. 저 중에 개자식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? 죽어 마땅한 놈들 많지. 이 원생 들으면 또 혼났겠네.